멘토의 가장 큰 역할은 들어주는 거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갑을 좀 열어주는 거다. 그런 게 아마 멘토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오일종합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이선경이라고 하고요. 예전 서울시하고 성북구에서 건축과 도시 관련 심의를 맡고 있는 심의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하고 또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 좀 여러 직급을 맡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학생들은 기술공업 배우고 여학생들은 가정가사를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제 동생이 그 숙제를 가지고 굉장히 절절 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에 너무 재밌어 보여서 내가 도와주마 하고선 그것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대학을 진학을 할 때도 과를 정해놓고 어떤 학교가 나한테 맞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과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서울시 건축사회에서는 위색과 함께 멘토링을 지금 거의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자 건축사들이 만남을 통해서 진로 상담도 하고 그 경력 단절 연구원들 복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연구소나 또 대학이나 이런 업체의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처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그 앞으로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들 평가하고 최근에는 그 연생 공학 연구 팀제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산업 멘토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걸 하다가 지금은 그 논문 심사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색 취업 탐색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축 분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소개를 받고 단순히 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분야들을 경험하고 직접 그 장소에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제 기억에 첫 번째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지금 건축가들 아카이브를 해마다 한 사람씩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건축가 출신 큐레이터를 2명, 3명 정도를 계속 해마다 뽑아가지고 그들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학생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그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이게 멘토링 자체가 멘토 멘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가 멘토 멘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멘토링 하면 저한테 가끔 이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여자 건축사로서 그들과 함께 가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주대 건축과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름 얘기도 되나요? 제가 며칠 전에 통화했고 나 너 팔 거야 했습니다. 양지선의 친구인데 제주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서울시 건축사에 온 거예요. 아, 되게 기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한데 걱정이 됐죠. 모일 때마다 그럼 비행기 타고 올 거니 그랬더니 아, 온다는 거예요. 네티즌만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개근을 했어요. 친구가 또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일 잘한 멘티에게 준 멘티상이 있거든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정말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보람이랄까 예,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제주도 가면 꼭 만나고요. 서울 오면 또 만나고. 사실 멘토라는 게 사실 뭐 별건가요? 사실 들어주는 거죠. 들어줄 상대가 없죠, 우리가. 사실 이게 부모님한테 하긴 좀 뭐하고요. 형제자매한테도 좀 하기 좀 뭐랄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너무 가까워서 싫고. 근데 사회에서 만난 멘토한테는 얘기가 자기가 좀 부담이 없나 봐요. 역시 멘토의 가장 큰 역할은 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갑을 좀 열어주는 거다.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즐거운 얘기들 나누고 그런 게 아마 멘토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세들이란 말이 있답니다. 이집트 벽화에도.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세대 차이는 있어 왔던 거죠. 한편으로는 다름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단계가 서로에게 다 공부가 되는 게 또 멘토링 하는 게 또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대할 때도 제가 그 친구들한테 거꾸로 멘토해주면서 배웠던 것들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르친 친구들은 졸업작품 전 즈음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스튜디오에 와서 밥도 사고, 너네들 이제 취직했으니까 밥도 사고, 그런 것들 사실 그 멘토링의 시작이거든요. 밟아온 과정들을 좋았던 것들은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해법도 후배들한테 주고, 그러려면 정말 프로페셔널한 멘토들이 정말 많이 있어줘야 되겠죠. 저는 프로페셔널한 멘토들도 중요하지만 용감하게 멘티가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멘티를 안 해보고 멘토를 하면 별로 갈급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아 내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려면 멘티를 하는 것이 멘토를 잘하게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사회를 아마 선순환으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합니다.